전 지금부터 트레일러 영상을 찍을 거예요. 바로 이 체스킨을 집는 건데 이 버섯 같대요. 자, 어떻게 집을 거냐면 몽환적으로 심플하게 그냥. 아 근데 여기 벌레들이 너무 많다. 벌레들이 너무 많아요. 근데 제가 막 여치나 막 방앗개미 이런 건 괜찮은데 막 이런 거 있죠. 막 아 이런 거 너무 싫어. 오늘 막 촬영 중에 체스도 하고 그랬는데 원래 막 체스 막 이렇게 막 치면서 하면 재밌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몽환적인 느낌이어야 된다고 막 그러더라고요. 근데 여기 너무 시골인데 잘 살지 모르겠네요. 어 지금 형 지금 약간 목수 느낌 나는데 어? 지금 목수 느낌 나는데요. 어? 한지민 씨? 사과해요 나한테. 뭐야? 재밌었어? 어 웃긴데 재밌었어요. 충분히 재밌었어. 아주 좋아 아주 좋아. 자자자. 사과해요 나한테 버전 2. 한지민 씨? 사과해요 나한테. 어 지금 잘 어울려 아주. 그래? 어? 지금 아주 멋있어. 이곳이 바로 그 빠담빠담에서 그 정우성 씨의 집이었었죠? 옛날에 연기 수업은 네. 받았었거든요. 완전 못했던 건데 그때 지금도 못하네요.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. 진짜. 자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? 아니 나 그 운전사 한지민 선. 네. 너가 여기서. 네. 여기서 너가 지금 여기 한지민. 네, 내리라고 빨리. 어, 잠깐만 못 찍어요. 아. 우리 안고 공항. 액션. 사과해요 난. 아 이거 하지 마. 사과해 나한테. 너 양아치구나. 너 양. What's up, yo? Yo, bam, oh bam, yo, 양아치, 양아치. 이거 그거잖아, 귀신나무 알지? 아닌가? 네티나무 아닌가 저거? 와, 저거 막 귀신 막 곡성이나 막 이런 거에 막 저 나무 이게 막 저런 나무에다가 막 이상한 주렁주렁 왜 달아놓는 다음에 저거 귀신나무라고 막. 맞아. 아 여기 신경나무라고 그러고 나서 나무가 갑자기. 뒤에 누구? 오. 네, 아무도 누가 달려오는데? 아 힘들어. 아 더워. 아 가디건. 아니 오늘 9월 초인데. 9월 초. 9월 초인데 가디건을 너무. 저기요 저는 그 뭐야 그 모포로 된 자켓 입었거든요. 형. 아까 죽는 줄 알았습니다. 저 털 가디건에. 어 속에 폴리에스테르까지 있네요. 당연하지. 이야. 이 팔쪽은 털이라고 털. 직접 손수 딴. 팔쪽은 털. 스웨터 같은. 아 힘들어. 지금 한 저녁 5시쯤 된 것 같은데 6시구나. 이제 저녁 먹을 시간인데 딱 저녁 시간에 맞춰서 자켓 차림이 끝났네요. 아. 저 안경 썼는데 어울리나요? 저 사실 초중고 다 안경 쓰고 다녔거든요. 안녕하세요. 저는 보이프들이에요. 저는 250만 원이에요. 분양가. 저를 구매하고 싶다면 저희 부모님과 상의하세요. 저는 요즘 4개월 됐고요. 주인이 누군데요? 저 예방 접종은 다 했어요. 주인 누구예요, 주인? 주인이요? 밝힐 수 없어요. 위드메이에 문의해 주세요. 네, 여러분. 250만 원에 분양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 자켓 촬영이 모두 끝났는데요. 네. 정말 뭔가 자연과 하나 되고. 잠깐만. 왜요? 안경. 형. 안경즈. 아, 그래서 형이라 그런 거야? 네, 그럼요. 아. 다 이유가 있죠. 자,
어쨌든 태웅아! 형! 태웅아! 왜 여기 이렇게 있어요? 네,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이제 내 눈에는 네가 이제 튤립의 리패키지 앨범이죠. 그렇습니다. 네, 이제 자켓 촬영을 모두 끝냈는데요. 정말 연도 날리고 그리고 향긋한 냄새도 맡고 오랜만에 안경도 쓰고 안경도 쓰고 상일이 형 신발이 진흙탕에 빠졌어요. 진흙탕에 빠지고 그래가지고 진짜 고생했는데. 그리고 또 빠담빠담 촬영지도 가보고 그렇습니다. 그리고 이제 우리 헤어 선생님 이제 신혼여행 촬영지도 가보고 그래가지고 공교롭게 여기서 공교롭게 또 여기서 이렇게 찍게 되었는데 어찌 되었든 오늘 정말 즐겁게 촬영을 했고 정말 사진이 너무 멋있게 잘 나올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네, 여러분들 저희 내 눈에는 네가 많이 기대해 주세요. 안녕. 내 눈에는 네가 빠이빠이.